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알라입니다. 새알라입니다. 자, 오늘 저희 유튜브 댓글 중에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프레프로하고 50도짜리 독한수라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가 더 탈취가 잘 돼요? 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이 실험 콘텐츠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실험 콘텐츠는 앞으로 좀 장기화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쭉 진행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근데 얘는 왜 나온 거야? 얘는 왜 데리고 나온 거야? 나 왜 데리고 나왔어? 너희 이 실험 콘텐츠에서 하는 목적은 그냥 시나바리. 뭐? 야, 신화 발언, 약간 그 인성 논란, 전다 갑질 발언. 그러면 좀 친하기 때문에 논란. 좀, 에헤이.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계속 해야 돼 이건 형이랑? 앞으로 이 실험 콘텐츠를 할 때마다 너는 고전이야. 나 동경이랑 같이 하고 싶어. 대세가 동경. 대세도 나요. 줄타기 잘한다. 대세도 나고 네가 동경 하고 싶어. 딴 콘텐츠를 짜. 형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에이. 아, 알았어. 해봐요. 일단 바로 시작 한번 해볼까? 네, 너 궁금하잖아. 네. 일단 도전에 물을 뿌려서 비딩이 얼마큼 잘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데? 내 컨텐츠야. 내가 주인공이라고.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 예. 빨리 너는, 너는 왜 시비를... 알았어. 뭐라 그래. 카메라 한번 들어. 아니 뭐 어쩌라고 어쩌 아 예 비딩이 잘 살아있다 그걸 아, 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좀 보여요. 와 이야, 진짜 아, 진짜 뭐 하자고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빨리 그냥 진행해요. 오아 술을 난 안 먹어서 저런 거 잘 할 줄 모르겠다. 막 멋있다. 어제 같이 드셨잖아요. 무슨 말이야? 너네 여기 술 먹었어?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나 얘기 말라니까. 아니,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뭐 그거 먹었죠. 영상 때문에. 아, 야, 그렇지. 그렇게 재미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생각하면 절대 뭐, 저기, 산의 왕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나만 모르고 있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에이. 꿈속에서 맛있어. 그렇죠. 야, 왜 초밥 먹을? 와, 다 들어가. 진짜로? 맞아, 나도 먹을래. 아니, 너도 안 돼. 그리고 제가 술을 먹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고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지 내가 뭐 설명을 할 테고. 야 저기 프레프로도 들어. 그것도 안 되고 뭐. 그것도 분석해야지. 뭐. 프레프로는 안 돼요. 뭐 없는 게 그래서 그 탈지가 잘 되는 맛이야? 진짜. 진짜 너무 좋게 이거. 아 빨리 해보자 이제. 재미없다. 한번 해볼까? 이거 탈취제 건식으로 사용했거든. 이거 보도잖아. 주장해줘. 이러려고 될 거 같네. 보조님. 아, 예. 갑니다. 보조를 어디서 현 찾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저도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좀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본넷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는 프레프로를 사용을 할 거고 이쪽에는 이제 고량주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와, 술 냄새. 예, 걱정인 게 이제 좀 끈적거리기 때문에 뭔가 이 슬릿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마찰을 일으키면서 뭐 수월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지만 제 채가 아니기 때문에. 뭔 소리야? 너 막스 리뷰하네 지금? 슬릿감이야 이거.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말을 좀 행선수세요. 뭐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인건비 별로 안 들어가는 분들한테 너무 진짜 너무 부려먹는다. 너도 다음에 써봐. 꽁짜잖아, 꽁짜. 아, 들려요. 파이팅. 뭐 먹냐, 지금? 안주 챙겨왔어. 어때, 변화가 없는데? 그게 삼겹살 집 가면은 이제 불판 닦을 때 기름을 소주 테이블 닦을 때 그런 느낌으로 닦이지 않을까? 이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콜도 그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 지용성이 기름을 또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왁스도 결국엔 기름층이기 때문에 이 왁스를 제거를 하지 않을까. 얘랑 비교를 해보자. 얘도 부려가지고 느낌을 뿌려. 아니 동생은 왜 그렇게 부려먹는 거야? 뭐? 이게 나와? 제 죄송한데 혹시 이게 그 이게 지금 네, 저기 탈지가 되나 되나 이 콘텐츠가 네! 진행하고 있잖아. 아니 뭐 그냥 그런데 아니 그 초점이 다른 데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 나는 이 왜 그래? 완전
그래, 얘는 지금 딱 느껴져요. 슬립감이 없어졌어. 그치? 오. 얘는 아직 슬립감이 있다니까? 아, 팍 빡빡해졌다. 네. 아, 물을 한번 뿌려볼까요? 물 한번 뿌리시죠. 바로 물을 한번 뿌려보자. 다 데슬러나 모르겠는데? 확실히 여긴 됐다. 어, 그치. 야, 여기 좀 벗겨졌죠? 꺼져. 일단 프레프로 탈취제 작업을 한 곳은 좀 비딩이 깨진 게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고량주를 작업했던 곳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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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되네? 오, 이게, 야, 이게 된다. 우와, 우와. 야, 이게 된다. 한 판 다 해버릴까? 어, 한 판 잘 보이게. 그쵸. 또 다른 술도 있지 않나요? 다른 술? 다른 술도 있지. 혹시 몰라서 여유분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데. 헤헤헤, 이번 술은 무슨 맛이실? 아니, 저 봐. 이번 술은 얼마나 탈취가 잘 될까? 아, 뭐, 다음 술이. 아, 이 뭐예요, 이거는? 어, 뭐, 뭐다, 이거는? 드래곤이지. 화요. 화요. 오, 야, 근데 병이 이쁘다, 이거. 나... 지금 여긴 고생하고 있고. 오, 이뻐, 진짜 이뻐. 그치? 네. 네, 뭐, 좋은데? 네, 남들 아세요. 네, 또 먹었어, 또? 또 먹었어. 이거는, 아, 좀 뜬맛이 쓰다. 차라리 따지면 아까 그게 조금 더 낫다. 얘는. 소주를. 얘는 야, 진짜. 야, 이거 세차 같은 것 같아, 이거. 이쁘다, 야.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약간 껍데기 트리거 해서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어. 진짜 준비성 달아요. 어, 좀 그럴 수 같은데, 저거 너무.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진짜 막. 진짜 되게 프리미엄 막 유리막 코팅 관리제 같은 느낌. 아, 약간 카티바 이런 디자인을 넣어야겠다. 멋있다, 야. 일단 한번 해보시죠. 네. 한 판 다 하면 돼, 이제. 진짜. 아니, 잔사가 남는데? 어, 얘 잔사가 좀 심하네? 얘가 아니, 그래도 당이 좀 많나보다. 좀 시간 지나니까 날아가긴 하네. 그러네. 술이 이게 그 휘발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 다르다. 여기는... 완전 다르다. 아, 뽀득뽀득하다, 느낌이. 됐나요? 네. 어, 궁금해, 진짜. 광이 나는 것 같은데? 뭐가 살짝 반짝거려지는데, 여기는 색감이 없어서 좀 탁하죠? 여기는. 어, 여기는. 탈취와 코팅을 한 번에? 일단 물 한번 다시 뿌려보면서 제가 탈취됐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 근데 그래도 좀 많이 날리긴 했어. 날라가긴 했다. 진짜. 오. 아니 이게 되긴 되네. 그냥 모든 알코올이면 다 돼? 그럼 그러면? 몰라. 그니까 그게 궁금해. 차에 손소독제 있는데. 손소독제가 있어? 아, 이거 놓고 뭔데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저거 병 이거 그냥 제가 집에서 있어.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가장 맞아. 지나나? 괜찮은가 이거? 영상 살릴 수 있어? 이거 영상 살릴 수 있냐고. 일단 됐으니까 뭐 결과는. 그만 먹어 이제. 근데 얘는 젤이잖아. 왜 이렇게 차에 문질러 되겠어? 내 차 아니니까 뭐. 아. 이거를 이쪽 반만 할까? 어, 한번 해보자. 근데 손소독제는 원래 그 유리 쪽 하면은 유리 그 유막도 없앤다고 하잖아.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또 도장면에 하면 또 되지 않을까? 도장면에 벗겨지진 않겠지? 벗겨져도 어차피 저희 차 아니잖아요. 어? 얘 느낌 좋은데? 아, 근데 얘 잔사 납니다. 에? 끈적끈적끈적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조금씩 뭐가 남네. 느낌은 어때요? 좀 뻑뻑한 느낌 있어 혹시? 어? 어, 얘는 됐겠다. 딱 만져만 봐도 그쵸? 뭐 아니 완전 탈진 느낌. 맞아, 진짜? 완전 탈진 느낌이라니까? 어, 나도 맞다. 진짜 뭐가 없구나 느낌이 확 납니다. 와, 잠깐만. 빡빡해요 그냥. 어, 아니, 거친 느낌이 완전 진짜 도장이야 이거? 어, 일단 물 뿌려볼게요. 오, 그치, 그치, 반반 나온다. 손소독제가 짱이네. 아니, 술이 그 탈취가 될까 하고 실험 컨텐츠로 하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이거 손소독제가 더 효과가 좋으면 이거? 그냥 이게? 알코올이면 다 되나봐요. 아니, 이제, 아, 근데 알코올 성분이 손소독제가 더 높을 거 아니야. 아, 맞네. 아, 그러네. 그렇겠다. 아.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높을수록 탈취는 더 잘 된다. 궁금한 게 있어요. 좀. 뭔데?
이런 탈취제에는 보통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가요? 뭐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한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생각보다 많아. 무수였다? 그럼 다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저 술도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나 술 먹기 싫었어. 싫었어?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 실험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정보를 내가 습득하고 있어야지 얘기를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은 거지. 손소독 쟤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아, 그건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런 느낌이었던 거지. 다음 컨텐츠는 뭐예요? 다음 컨텐츠는 이제 유니박 코팅제 있잖아요. 네. 셀프 유니박 코팅제를 왜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이게 좀 애매하게 남잖아. 맞아. 다 쓰진 못하고.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하자니 내 차 전부에 다시 레이어링할 만큼의 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그냥 두자니? 네. 아깝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유니박 코팅제하고 유니박 코팅 관리제를 섞어가지고 보세면이 바르겠다.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어? 유리 발속 코팅제도 똑같이 조금 낫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유리 발속 코팅제랑 유리 세정제랑 또 섞어보는 거야. 유리 코팅제랑 섞어야지 왜 세정제랑 섞어? 그럼 유리 코팅 세정제를 만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섞어서 막 한번 해보는 거야 테스트를.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한 구독자분이 이렇게 댓글로 궁금한 이 내용을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도 궁금했기 때문에 진행을 해봤는데 술로도 탈취가 되기는 하지만 전용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술은 그냥 마시는 안주와 먹는 게 더 개이득이다. 손소독제. 손소독제는 위한 거니까 또 손해받는 게 개이득이다. 손소독제는 의외였다. 하지만 세차를 할 때는 세차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알람 영상이 항상 저하고 동규 이렇게 둘이서 나와가지고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근데 동규는 솔직히 너무 딱딱해. 사람이 그냥 뭔가 막 몸이 건조해. 감정이 없는 그런 기계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 엄청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설명 잘해드리는데 조용히 지금 내 컨텐츠 하고 있잖아. 미안합니다. 아 쪼깔쪼깔 말이 많아. 미안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실험 영상으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줘서 좋지 않아? 바르코요. 안 돼. 취했어. 너가 대신 인사. 실험 영상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 거니까 그리고 댓글로 또 궁금하셨던 거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바로 실험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재밌는 영상으로도 이렇게 인사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새알람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아,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아, 참, 그렇지.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아, 야 어차피 안 따라 임마. 맞죠? 어차피 안 따라해. 여기다 왜 술을 뿌려? 하여튼 그렇지. 하여튼 재미로만 봐주시고 자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그 드라잉을 좀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된다고. 그만 마셔 형은. 그러니까 나를 보조를 하면서 나가 새 차도 배우고 너희 차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관리하는 거 맞아? 그렇지. 좀 편집만 조금 할 줄 알지 뭐 자기 차는 관리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닦으라고. 정말 알아서 할게. 하여튼 다음에 다시 뭐라 하지 이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